자, 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월 16일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이번 달 1월달 PS 플러스 스페셜 디럭스 카탈로그 게임들이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임 타이니 트나이 원더랜드 한번 여러분들과 어떤 느낌인지 맛보기 한번 레스키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냥 해서 새 게임으로 해가지고 가보자고. 안정됨, 균형 잡힘, 강렬함. 우리 같은 경우 처음이지만 균형 잡힌 걸로 보통 난이도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오, 찌름 술사, 비룡 전사, 총탄 술사, 뭐 이런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서리 광전사, 꽤 멋있는데. 근데 이름은 난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 역병 소환사 이런 건 DLC 구매를 따로 해야 되나 봐. 찌름 술사도 멋있긴 한데, 오 잠깐만, 찌름 술사로 할래. 졸라 찔러버려야지. 찔러뽕. 뭐 어쨌든간 저는 뭐 이런 커스터마이징에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시다. 이 정도면 훌륭해. 우리 운명의 뒤틀렘이라고 해서 캐릭터 배경이 있는데 난 동네 바보래. 동네 바보는 참을 수 없잖아. 아, 여기서 고르는 건가 봐. 마탱이가 간 연금술사 뭘로 할까.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컨텐츠 이용구가 저거 안 사라지는 거 개짱나네요 저거.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동네 바보로 갑시다. 일단 시작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일단 가벼워요. 게임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야. 한마디로 최적화가 나쁘지 않다 이 말이죠. 야, 근데 왜 자막이 없냐. 설정 들어가서 자막을 좀 봅시다. 왜 자막이 안 나오죠? 자막이 꺼져 있어. 자막이 꺼져 있고 폐쇄 자막도 일단 켭시다. 이런 자막 같은 거 켜놓고 여러분 일단 맨 처음에 자막 꺼져 있으니까 무조건 키고 하세요. 그리고 조준 지원도 있어가지고 훌륭합니다. 패드 지원이 되나봐. 게임에 오 그래픽 되게 괜찮네요. 트레일러에서 봤던 것만큼 그래픽 괜찮고 오 햅틱도 좋습니다. 햅틱도 좋아. 일단 듀얼센스 느낌은 나쁘지 않고. 오케이. 뭐야? 점프 가능하나? 점프 가능하나? 점프 가능하나? 점프 가능하나? 바로 죽죠. 오케이. 프랑켄슈타인 다시 부활. 다시 시작하는군요. 근데 이런 FPS 게임들도 확실히 멀미 때문에 조금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FPS 게임도 은근히 하다 보면 좀 재밌긴 해. 은근히 하다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좀 취향에 맞고 게임에 잘 적응만 되면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 멀미 같은 경우도 그죠? 근데 타이니 티나 같은 이런 게임들이 진짜 좀 나는 스페셜 카탈로그에 올라오면 하기 딱 좋은 게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이런 걸로 하다가 재미 붙여가지고 멀티플레이가 나중에 땡기면 게임도 싸니까 할인할 때 구매하면 싸니까 그때 게임을 구매해가지고 가볍게 즐기면 되죠. 이건 싱글 플레이는 그냥 이걸로 하고 싱글 플레이를 하고 나서 만약에 땡기고 더 좀 멀티플레이 위주로 하고 싶다면 그때는 뭐 게임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좀 맛보기 느낌으로다가 스페셜 카탈로그 했을 땐 스토리만 하고 끝내고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저도 원래 FPS 게임들 그 멀미가 엄청나게 심했었거든요. 진짜 아예 하지도 못했어. 이거 저작 포인트인가 보다. 아예 게임들을 하지도 못했는데 요즘에 그 뭐냐 몇 개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할만해졌어. 그래서 막 엄청 오래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최적화만 좀 잘 되어 있으면 합니다. 데드 아일랜드 2도 그래서 꽤 재밌게 했어요. 연약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찌름술사인데 왜 도끼로 찔러뽕이 아니고 왜 전부 다 대굴통 박살이야? 대굴통 박살. 근데 생각보다 그래픽이 좀 깔끔한 편이네요. 정말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그래픽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오케이. 보상 내놔. 신단 상자의 전리품을 획득하래. 가자. 오케이. 엄지찌르게 얻고 이제 L2로 조준? R2로 사격. 오케이 굿잡. 근접 전투도 되지만 당연히 FPS 게임이니만큼 슈터 게임이니만큼 슈팅을 해야겠지. 맞자식아, 조준보정 있다며. 조준보정 있다며 왜 조준보정 안 해줘. 오케이. 야, 나 조준보정 해줘. 오케이, 나이스 헤드샷. 자, 나이스 헤드샷. 적피하고. 하고 이거 한 방에 네 발씩 나가는구나.
와 진짜 에임 개똥이다. 정말 정말 쓰레기 같은 에임이요.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어. 오케이 맨. 오케이 멋진 전투였어. 한 방이 네 방씩 네 배씩 나가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눈 썩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들 죽일 때마다 총알 탄알들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탄알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아 여기 이제 페인트칠 이제 뺑기돼 있는 데가 올라갈 수 있는 곳. 뺑기돼 있는 곳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 항상. 총알들은 엄청 많이 줘가지고 총알 걱정 굳이 안 해도 되지. 자 봐봐 저 달려가서 점프샷 촥 좋은 거 들어와요. 나이스. 아 이거 지금 여러분 나 이거 패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패드가 고장이 났거든? 잠깐만 있어봐. 이거 나 패드가 고장이 났어. 자 구라치는 게 아니고 패드 바꿨어. 다른 패드로 바꿨습니다. 어 봐봐 이제 에임 죽이지? 이제 아마 에임 죽일 거야. 그지? 에임 죽이지 에임 죽이지. 그래 아까 뭐 문제가 있었다니까. 이리와 보스인가 봐. 보스? 야 좀 짜니? 기가 막힌 에임으로 치명착. 헤드샷만 노리는 헤드샷만 놓죠 부샷. 스포에서 하던지 안전 때려나기 촥 헤드샷. 그렇지? 피하고 성기사 일로와. 그렇지 별거 아닌 놈. 별거 아닌 놈 멋진 컨트롤로 그냥 싹싹 썰어버리고 필요 아이템들은 자동으로 획득을 하네요. 여기 보면 왼쪽에 장비창이죠? 장비창 아까 눌러가지고 그레이트 엑스 좋은 거 아까 먹었잖아. 그레이트 엑스 하나 먹고 그 다음 아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할 게임만 없으면 이거 하겠다 계속. 아씨 할 게임이 많아가지고 할 시간이 없을까 나중에 해야겠네요. 그리고 스킬 칸으로 가서 여기서 다양한 스킬 포인트랑 영웅 포인트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 아 이거 십자키를 바꾸면 대체로 액션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두발 점사 네발 점사가 있잖아.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발 점사랑 두발 점사가 왔다 갔다 하죠. 저는 네발 점사를 할게요. 네발 점사를 해보려야 한 방에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실력이 더 올라가면 두발 점사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총알도 아끼고. 오케이 잘 싸우고 있죠? 너무 헤드샷만 노리려고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맞지? 도준 보정이 엄청 막 GTA급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 느낌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엄청 그냥 조준 땡기면 무조건 맞춰준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렇게 어느 정도 미세한 컨트롤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미세한 컨트롤은 직접 하면서 하면 될 거고. 조금씩 헤로 패스트 성. 어 뭐야 오 쓰레기풀 좋은 아이템. 오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네. 무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땡기는 거 땡기는 걸로. 오 이거 좋아. 오 이거 멋있어. 이거 나이트 쉐이드 일로와. 오케이. 오 이거 무기 엄청 멋있어. 이야 이거 무기 개좋아. 이거 개좋아. 오케이 쫄지마 궁수 따위가 궁수 따위가 지금 최첨단 무기한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나? 이거 뭐야? 안 꺼져? 안 꺼져 이 자식들? 지금 나 개좋은데? 나 지금 개좋은 무기 얻었는데 지금? 오케이 축축 진행해. 오 여기 최종 보스장인가 봐. 최악한 자식. 야 그래야 오케이. 오 무기 오 이 무기 개좋아. 그리고 이거 마법 효과가 있나봐. 애들이 막 얼어버리는데? 얼어뽕? 다 무기마다 그 어떤 마법 효과가 있나봐요. 이거는 얼음 무기인가봐. 얼음 효과라 가지고 애들이 막 얼어버리네. 장갑뽕? 그렇지? 오케이 맨? 오케이 깔끔? 그래서 싸우면서 이거 아이템 떨어지는 거 가까이 가면 탄창 같은 건 자기대로 챙겨뽕 해주니까 그런 거 편안하고. 어? 버그 발견?
버그 발견? 아 얼어가지고 그냥 얼려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건가? 알 수가 없네. 이거 뭐야? 첫 번째 스테이지 끝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마법 집중 보아. 자, 첫 번째 주문을 발견했어. 주문을 시전하려면 에런. 에런을 누르고. 아! 마법이 나가. 개꿀잼? 이런 거 좋아. 쿨타임은 왼쪽,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쿨타임이 나오네요. 그 한번 사용하고 나면 쿨타임이 나오고 나가봅시다. 오케이맨 그냥 잘라뽕. 그렇지! 자 잘라뽕. 오 뭐야. 오 밑으로 내려가는 길. 개꿀띠? 내려가. 좋아 좋아. 오케이맨 이거 나 슬라이딩맨. 슬라이딩맨 제일 좋아하고 거의 울트라맨. 먼지 껴있는 지하실이죠. 나는 그 마력을 느꼈어. 페이트메이크. 가까이 가서 내가 보죠. 아, 용의 군주의 무덤으로 향하는 문이 무너진대. 어, 좋은데? 자. 어? 뭐야, 죽은 거야? 벌써 죽은 건가? 보스전이야, 보스전. 좋았어. 자, 보스전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사랑하는 거, 보스전. 자. 리뷰라 리뷰라 리뷰. 이 무기는 너무 빡세게 안 피하고 정전하고 도모빙 다 죽이고. 내가 쭉 같아? 오케이 좋은 건 들어올. 야 도망가. 아 도망가지 못했어. 너무 아픈데? 중. 오케이. 아 조준 분형이 잘 되네요. 보니까 오케이맨. 와 아이템 이빨 떨어지는 거 봐. 거의 디아블로인데. 좋은데. 여기서 이제 아이템들 마음에 드는 거 주워가지고 장착하면 되고. 일단 다 획득해. 뭐가 됐든간에 일단 다 획득하는 거야. 오 아까 파란색 전설 무기. 자 여러분 그럼 일단 오늘은 1단계 보스 이렇게 1단계 보스 용의 군주의 충직한 부하 언데드맨 리빌라까지 잡아봤는데 게임 괜찮네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어요. 뭐 지금 당장 요즘에 할 게임이 많아서 당장 안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 남을 때 할 거 없을 때 그냥 한번 레스키를 해보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뭐죠?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2랑 뭐 이것저것 게임들 많이 다 등록됐으니까 이런 게임들 혹시나 땡기는 게임들은 뭐 여지없이 레스큐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자 그럼 물러갈게요. 뿅뿅뿅.